아오지만 해야 되는데. 아오지는 거기서 그나마 괜찮은 곳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아오지는 그 사람 키 봐요. 그 사람 키 보라고요. 키가 이용평 키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체격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몸에 상처는 없어야 되고. 상처 안 날려면 뭐예요? 일반 그 왜냐면 상처 같은 거는 이렇게 공기 그 대기 중에 압력에 의해 가지고 막 이제 그 그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이나 막 해상으로 들어가는 사람 해군까지도 그거는 그 상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그 말에 공감해요 안 해요? 맞긴 말해. 맞긴 한데 북한보단 덜하다고 봐요. 왜냐면 북한은 대학생까지도 외모를 보거든요. 아, 대학을 입학을 시킨 게요? 그럼요. 안 예쁘면 너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럼요. 키도 안 크고 뭐. 이게 원래 민족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은 더 심각하지. 간부쯤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비주얼 그냥 아주 특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보다는 나아야 된다. 집이 나오면 간부도 별로. 그거 왜냐면 그나마 거기서는 잘 생긴 집이네. 아니,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 그거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걱정돼요. 북한 주민을 하는데 이상형을 모르니까 우리 생이거나 우리 장군님 정도는 대하고 좀 생각해요. 풍통한 사람들 좋아해요. 아, 그래? 근데 그런 거 다 시키는 거죠? 뭘 시켜요? 그 뭐 북한에서 누가 잘생겼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아니죠. 그게 그 왜냐면 그놈이 제일 세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도 센 놈 좋아하듯이 같아요. 거기서도. 세야 되지. 그럼요. 뭐 시켜서 보다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이상형이냐 그러게 되면 권력에 대력에 빵빵한 거 아무래도 그거 1순위 아닐까요? 대박.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영상으로 이거 남기고 싶어가지고 네, 음주 오락부 장관님을 모시고 근데 네 대한민국의 10만이님께서 직접 담근 산삼주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평범한 백성이 이런 산삼수를 마셨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몽땅 다 누구 거예요? 정은이 겁니다.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서 산삼주를 마시고 핵무기를 또 개발을 해야죠. 힘껏 가열차게 핵무기를 또. 선생님 제가 이따가 인터뷰 좀 가능합니까? 인터뷰 짧게. 야 우리 인성짱입니다. 인성갑이네. 인성갑이야. 사장님에게도. 여러분 사실 북한에서는 저렇게 아부아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부아첨의 아주 최고수. 여기 지금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저희가 이거 손소독을 깨끗이 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테이블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아니 저는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남자하고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요. 예, 오히려 못 해봤어요 저는. 예, 저희 연 그럼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애를. 예, 남조선 남자하고도 당연히 못 해봤고. 금지. 아니 금지가 아니고 저는 이상형이 중국 남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여기서 이제 중국 가난새끼들을 사랑하는 저 가난새끼 당장 타도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찐하고 그런 남자분 좋아하시나 보네. 생김새가 찐하고 그런 남자? 생김새가 찐한 것보다도 좀 터프하고 그냥 프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터프해요? 그럼요. 여자들 그 막 아주 그 속옷까지 빨아주고 그런 자상함과 함께. 그런 남자 되게 좋아요. 자상함으로 따지면 나도 만만치 않은데. 무슨 만만치 않아요. 북한 남자들은 그냥 아주 여자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 주먹이 열두 번 들락날락 하거나 꼴보기 싫어 막. 그쵸?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곧 그렇죠. 언니가 만약에 북에서 계셨다면 북한 남자들, 야, 북한 혁명의 새 역사를. 아, 그런 거야. 진짜요? 그런 남자도 있지. 여러분, 제가 좀 웃기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또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자고 대비지 마시고요. 북한 남자분들. 북한 남자분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가 시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오락부 장관님께서 네. 따라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조선 먼저. 자, 앞으로 과!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지 않아 이렇게. 그거는 이제 총기를 들었을 때 붕 쉬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그게 아니고서는 평상시에 일반 제식 훈련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행랑만 맺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항상. 네. 근데 이렇게 딱 숙여야 돼 이렇게.
다리. 네. 이렇게? 지금은 해병대도 바뀌어서 그냥 일반 일꾼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07년에 입대했어요. 저는 1052기이고 제가 군 생활한 시절에는 앞으로가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 할 때도 꼬고 돌고 쉬고 비고 쭉 가 이런 식으로 배웠고 좌로 삼고 가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갈 때도 똑같이 우로산보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좌우산보 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 둘 해병대 문제 있어요 이거 팍 갖고 이거 봐 이거 항상 일관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가 하면 왼발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네? 왼발을 팍 쳐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상체 동작을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주먹이 앞으로 보면 안 되고 아래를 향해야 돼. 아래를 향해. 네, 여기가 일자가 돼야 되고 여기가 일자가 돼야 돼. 그걸 똑같이 해서 쳐주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 이거 아니, 자, 자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빠지세요. 자, 거기서부터. 자, 자 앞으로. 앞으로 갓.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근데 팔을 굽히는 거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흐물쩍흐물쩍. 근데 점검할 때는 점검은 저 뉴스에서 볼 때 막 이렇게 가던데. 자, 그거 제식 자, 이거 들고 있으세요. 제식 동작 내가 보여 줄게. 장관님하고 저 같이 해요. 장관님하고 저. 장관님. 이렇게. 나왔다. 자, 각 나옵니까? 자, 그러다 되면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갈 할 때 이게 이 90도로 굽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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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렇게 이거 이게 여기로 와야 돼 일단 이렇게 그러다가 앞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아니 갑자기 하니까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평도로 아 평도하고 이거 정도 다르지 평도로 하다 정도로 하면 정도로 딱 아니 괜찮아 자 평도할 때는 그냥 자 그럼 제가 주문을 해볼게요 두 분 똑같이 서보세요 여기서 서 이거 밀고 갔다 어?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앞으로! 정보로! 아니 첫 발은 원래 저거 아니 먼저 그러니까 정보로 너무 짧아 이거 우리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아 이렇게 갑시다 정보로 갑시다 앞으로! 갓! 갓! 평보로 갓 제군들 준비됐습니까? 네. 차렷! 앞으로 가! 정보로 가! 너무 짧아서 안 돼. 아니 그냥 조금 아니 제자리 걸음 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정보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지. 답보로 지금 답보. 답보 그러니까 답보. 그러니까 북한 제식이 다른 점이라는 게 팔 동작에서 다른 점은 나만 이게 이게 표잖아 근데 일단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제자리 걸음으로 한번 제식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 하면 답보로 가주십시오 예 이제 정보로 가주십시오 정보로? 예 아 이거 막 쪽팔리야 이거 겉잘 올리지 마지막이 너무 잘 맞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평상시에 아니, 자, 이거 아, 이렇게? 언니가 이거 찍어줘 네. 보세요 정보로... 우리가 어떻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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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자,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갓 그러면 야 이렇게 해보는데 모두 가자고 아니 아무래도 자 시작 앞으로 간다 시작에 아니 먼저 하나 답보 답보로 가 아니 이제 아니 왼쪽 자 왼쪽부터는 시작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정보로 해야 되네 아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이 웃긴 장면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재미로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